안녕하세요. 평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PC 초보자를 위한 대답 그래픽 카드 편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주 상반에서 질문하는데요, 성조님 같은 4080인데 조금 더 비싼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면은 원래 자기가 봤던 건 벤투스고, 뭐 벤투스 위에 트리오나 아니면 슈프림이 있는데 이거 좀더 비싼 제품도 사면은 뭔가 다르냐, 아니면 자기가 원래 봤던 거는 윈드포스고 그 위에 게이밍 OC가 있는데 좀 다르냐, 아니면 게이밍 OC 위에 어로스 마스터도 있던데 좀 다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 라인업이 뭐가 다른지 고수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죠. 오늘 그거 한번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같이 영상을 보시죠. 물론 중수 고수분들도 한번 뭐 참조 자료 정도는 될 거예요. 일단 가격대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4080 MSI 제품 검색을 해봤는데 벤투스랑 슈프림이랑 트리오 이렇게 있어요. 제일 비싼 건 슈프림이고 제일 싼 거는 트리오네요. 그럼 트리오가 제일 하급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벤투스가 제일 하급인데 벤투스가 지금 수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아마 트리오하고 벤투스가 가격이 너무 붙어서 벤투스를 일부러 안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얘네들 출시가를 안 보죠. 6개월 전 정보로 보면은 벤투스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169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MSI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114만원, 약 5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슈프림은 꽤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195만원. 거의 하급기랑 비교하면은 30만원 가까이 비싸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이 30만원 투자 값어치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을 통해서 이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테크파업에서 제공해주는 기판 사진 그리고 쿨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테크파업에서는 뭐 사진 같은 거뭐 마음껏 파가거나 링크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뭐 아니 성준이 그 마음껏 파도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한번 거기 전문을 보시고요. 일단 슈프림하고 트리오 한번 같이 보죠. 확대해서 보면은 슈프림이 조금 부피감이 더 있어요. 체감이 되시나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머도 여기 베이퍼 챔버 비슷하게 조금 더 넓게 분포되어 있죠. 이게 플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베이스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쿨러에 맞닿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그런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 두께감이 있는 거 보니까 베이퍼 챔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히트 파이프 숫자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셋, 여기 넷, 안 보이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도 안 보이지만 하나 더 있어요. 아홉, 열, 히트 파이프가 10개나 네, 들어가 있죠. 뭐, 이 뒷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두께감도 조금 더 있고, 히트파이프도 많이 넣었고, 직접 맞닿는 플레이트 부분이 두께감도 좀 있습니다. 더 넓기도 하고, 맞죠?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원부에 아마 맞닿는 부분일 텐데, 실제로 전원부 맞닿는 부분이 쭉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플레이트의 두께감도 좀 떨어지고 히트파이프 숫자도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히트파이프 숫자를 잘 찾아봤는데 테크파워에서는 8개라 그러고 실제로 뭐 제품 페이지에서는 7개라 돼 있으니까 일단 어제였던 트리오가 더 적은 거 맞아요. 맞죠? 그리고 아까 두께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시면은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8mm로 거의 8cm에 다다릅니다. 트리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좀 얇죠? 좀 얇아서 67, 그러니까 거의 1cm 가까이 차이 나고요. 벤투스는 그보다 더 얇습니다. 보시면 벤투스는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아예 없죠. 똑같이 3슬러시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슈라우드가 더 튀어나 있지 않죠. 네, 그래서 분명히 제일 저렴했던 벤투스가 제일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30만 원 가까이 비쌌던 슈프림은 확실하게 좀 빵이 두껍습니다. 그만큼 쿨링 솔루션을 괜찮게 제공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뭐 단가 아끼지 않고 팍팍 양념을 버무린 느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원부에 대한 기판을 볼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요. 이건 뭐 GPU가 될 거고, 이거는 메모리가 될 거고,
이 동그라미 쳐놨는 건 메모리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3페이지입니다. 보통 메모리 용량이 같으면은 이 메모리 전원부는 3페이지나 4페이지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볼 필요 없고 GPU에 직접 전력 공급하는 부분을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 9개, 여기 9개에서 총 18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탄탈캡이나 SP캡을 섞어 쓰고 있는 걸 봐서 캡 계열도 조금 고급 캡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스펫 숫자는 총 전원부 모스펫 숫자 18 플러스 3페이지로 21개의 모스펫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봤을 때 어떤가요? 직접적으로 볼수 있게 좀 축소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한개 빠지죠? 딱 봐도 여기 이빨 하나 빠졌잖아요. 맞죠?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이쪽도 한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9개였지만 여긴 8개, 16개. 뭐, 메모리 같은 건 똑같은 3페이지라서 16 플러스 3, 21개였던 슈프림과 다르게 19개로 이 페이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가 치명적인가요? 뭐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얘는 전력 공급량 세팅이 320W 정도로 그냥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이상 안 들어가게 기본 설정에서는 그 정도로 딱 세팅해 놨거든요. 그래서 위에나 밑에나 사실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뭐 3페이지 정도 빠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쓰는 모스펫이 50A짜리 똑같은 스펙일 거 쓰고 있는데 뭐18 플러스 3이나 16 플러스 3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일단 전원부 고급 제품이 더 빵빵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준님 별 차이 없는데 더 빵빵에 넣었다고 이점이 있나요? 이점이 없진 않습니다. 이렇게 전원부가 좀더 많은 숫자가 분포하게 된다면 각뭐 부하량이 부하되는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덜 부하를 받으니까 전원부 발열 잡는 데좀 유리하고요. 맞죠? 그리고 오버클럭할 때더 많은 전력량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원부가 많다는 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다면 전원부 많은 거, 예,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스펙이 비슷한데 좀더 많은 숫자를 넣어준 거, 그런 게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비싼 슈프림이 트리오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벤투스는 어떤데요? 아, 벤투스는 아쉽게도 사진 제공이 되는 데가 아직 그뭐 제가 마음대로 파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달래미님이 리뷰를 한걸 봤는데 일단 좀더 적어요. 일단 페이지 숫자가 제가 지금 사진을 공유드리기 어려운데 달래미님 거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13 플러스 3인가? 여기서 더 줄었어요. 여기서 더 줄어가지고 벤투스는 더 낮은 전원부를 제공한다 보면 될 겁니다. 히트파이브 숫자도 여기 8개인지 7개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 어쨌든 이거보다도 한개더 적은 벤투스는 6개인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두께감도 확실히 얇고 그리고 방열판 크기도 작은 데다가 뭐덜 촘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돈값 하는 만큼 쿨링 솔루션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다른데요? 뭐 실제로 돌려 보셨어요? 뭐 제가 돌려본 결과도 그렇고 테크 파워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그렇고 슈프림이 당연히 제일 시원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비슷할 경우 저렇게 히트파이프 많이 넣고 그리고 히트싱크도 크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고 그러면은 팬 성능이 비슷할 때는 당연히 큰 놈이 온도를 잘 잡아요. 그래서 슈프림이 저 트리오보다도 뭐한 4, 5도 잘 잡고요. 벤투스랑 비교해도 뭐한 5도 정도 잘 잡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벤투스가 비슷한 온도에서 조금 더 팬이 빠르게 돕니다. 소음이 조금 더 나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슈프림이 돈을 투자한 만큼 쿨링 솔루션과 전원부가 좋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거는 아낌없이 부품을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실제 게임을 할때 프레임 차이가 나는가요? 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벤치를 돌려봐도 그렇고 뭐 실제 판매하면서 테스트 해봐도 그런데 얘 부스트 클럭이 얘는 2595죠. 그리고 얘는 262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어 숫자 똑같고 부스트 클럭이 슈프림이 조금 더 터지니까 실제로 뭐 슈프림이 성능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돌리면 그냥 뽑기운에 따라서 성능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얘네들 재킷은 고유 부스트 클럭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팩토리 오버클럭 돼 있는 보증 클럭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부스트 클럭이 한 2800대, 뭐잘 터지면 2900대까지 좀 높게 터져요. 좀더 터지기 때문에 저기 있는 숫자하고는 달라요. 뽑기 하면은 내가 온도 좀 좋은 양품 아니면 GPU 수율이 좋은 양품을 뽑기 했을 때그 편차가 좀 있거든요.
잘터치 도미? 그냥 성능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예 하위였던 요 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유량을 조금 더 낮춤으로써 일부러 등급을 나눈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뭐 트리오하고 슈프림하고는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돌려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거는 쿨링 솔루션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할게요. 뭐 다른 부분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히트 파이프 숫자나 히트, 싱크, 사이즈, 간혹 팬 숫자 및 스펙까지 다른 경우가 있다. 당연히 비싼 놈이 조금 더 좋습니다. 비싼 녀석이 좀 더 온도를 잘 잡는 편. 무조건 아닌데 대부분 경우 있습니다. 좀 비싼 애들이 온도를 잘 잡아요. 두 번째, 기본 부스트 클럭이 다른데 공급 전력량이 비슷하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 성능은 뽑기운 따라간다 이거예요. 물론 일부 제품들 예를 들어 어마 이런 것들은 그 고수율 GPU를 수율 선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율 선별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급에 있는 게이밍 옷이나 아니면 하급에 있는 윈드포스보다는 확실하게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율 선별을 빡세게 안 하는 편입니다. 스트릭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상 뭐 터프하고 스트릭스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한 경우 많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슈프림하고 트리하고 비교해보면 성능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급하고 상급은 생각보다 큰 성능 편차가 없다. 하급은 인위적으로 그 전력 공급량을 약간 낮춤으로써 최소 보증 부스트 클럭을 조금 까거든요. 그런 까는 경우에는 프레임이 비교적 덜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급하고 중급이나 하급하고 상급은 성능 차이가 한 3, 4%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델마다 다르고 브랜드마다 세팅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100% 맞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얼추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성능은 전력량이 비슷하게 세팅되는 뽑기운 따라가지만 전력량이 다른 세팅은 상급이 보통 좋습니다. 하지만 그 편차가 뭐 3에서 4% 내외인 경우가 많아 체감은 잘 안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4070Ti나 4080, 뭐 4090 같은 거 살 때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급을 쓰라 그래요. 하급 쓰더라도 중급이나 상급하고 성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난다 한들 뭐 4% 5%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체감은 안 되고 크게는 30만원, 적게는 5만원 정도 세이브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만한 성능의 값어치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4090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최하위 제품 쿨링이 제일 안 좋은 게 만리일 텐데 만리 바로 위에 P9만 돼도 충분히 쿨링이 괜찮고요. 뭐 그 라인업에 걔네들도 저렴한 애들 좀 다수 있잖아요. 맞죠? 뭐 조테꺼라든지 아니면 기빠 최하위 제품이라든지 MSI 최하위 제품 그런 것들도 다 쿨링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격은 상위 제품이랑 비교하면 한 50만원, 40만원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 정도급 정도 되면 여러분 저렴한 제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 대답해 주는 거 결론은 그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차이는 당연히 있어요. 상위 제품이 좀 더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좀 더 크게 만들고 팬도 많이 넣고 뭐 히트 싱크나 아니면 히트 파이프를 많이 넣어서 쿨링을 잘 잡을 수 있게 세팅을 해요. 아낌없이 팍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위 라인업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게, 하위 라인업은 그거보다 더 떨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얘 등급에 따라서 뭐 최상위는 수율 선별해서 좋은 칩을 넣기도 하고 중위 같은 경우는 수율 선별을 안 하더라도 조금 높은 전력을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쿨링 솔루션 좋게 만든 부스터가 더 터지거든요. 그래서 하위 제품하고 분명히 차별 두고 하위는 별다른 수율 선별 전혀 하지 않고 전원부도 오버클럭을 생각하지 않은 딱 이제 빡빡한 전원부, 빡빡하라고 해야 되나? 최적화된 전원부라고 해야 되나? 별 여유가 없는 전원부를 만들어줌으로써 단가는 절감하고 성능은 이제 중급하고도 별 차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픽 카드는 돈 투자한 만큼 품질 차이가 나냐면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의 영역에 가깝고 오버클럭이나 하시는 분들한테나 의미 없는 경우가 많고, 그거 빼고는 진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 쓰셔도 커버가 된다 생각해요. 다만 이거는 4070 Ti나 4080, 4090급일 때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여러분 테스트 해보면 알겠지만 최하위 제품하고 최상위 제품하고 쿨링 솔루션이나 소음 차이가 그리 크진 않아요. 뭐 끼끗해 봤자 뭐 4, 5도 10도 차이 안 납니다. 거기에다가 데시벨도 뭐한 4데시벨, 5데시벨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다 쿨링 솔루션 괜찮은데 70급 아래에 가면, 그러니까 70, 60Ti, 60 이런 것들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은 12도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 뭐 7데시벨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싼 아니면 너무 작은 제품, 콤팩트한 제품, 그런 제품 쓰게 되시면은 여러분 소음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아내건 온도가 왜 이래 높아요, 아 여름에는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아 그건 제가 월간견적에 추천해 준 제품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제가 4060뭐 4종 비교표, 더 많은 제품 하면 좋겠지만 구한 거는 이제 달랑 4종이라서 4종 비교하면서 올려드릴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약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전에 아마 70Ti, 8090은 비교했을 때별 차이 없었죠. 예. 그래서 그냥 싼거 쓰라 그랬던 거고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튼 상위 제품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간편하게 알려드렸고, 다음번에는 이제 리뷰했던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웨딩 촬영 갔다 오느라 편집을 하나도 못해서 그거 먼저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늘 간편하게 지나가는 영상으로 했네요. 자, 10월달에 장가 갑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빠이빠이.